for a vehicle that can drive itself? We are here. Ready or not, the future is here. Introducing the 2017 E-Class from Mercedes-Benz. A concept car that's already a reality.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페이스리프트야, 풀체인지야? 이거 풀체인지야? 신형이야? 터치를까? 진작 되게 만들어야지. 아니 터치를 떠 허리하고 그냥 무로 아파가지고 브레이크 위치 고지같이 해놔가지고 이씨. BMW는 뭔가 봐. 네? 새 차 나온다. 안녕. 아. 씨. 거지 같은 차. 거지 같아. 근치 타러 갑시다. 잘못된 자세로 운전하다 보면 골반이나 허리가 아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다고 진짜! 그래서 허리 아픈 것 같아! 치우치게 설계해 허리 디스크에 걸린 운전자까지 나왔습니다. 부피가 큰 9단 자동변속기가 실리다 보니 운전자가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레그룸이 작아져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위치가 왼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런 것이 장시간이 오래... 아니, 그러니까! 골반 통증, 더 나아가선 허리가 비틀림 현상과 허리에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아씨 에휴 몸을 찾아가지고 아씨 아니 여러분 나 진짜 짜증나 여러분. 근데 또 이게 페이스리프트부터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대. 허리가 저거 타면 허리가 너무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 이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 그게 너무 짜증나. 아, 그 차를 진짜 저답으로 만들었냐 진짜. 근데 못 사, 돈 없어. 아까 이게 뭐 아니 불할 필요가 저는 아니 이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이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아프다니까. 아, 미치겠어 솔직히. 돈 없어. 잘할 돈 없어. 바꿀 수도 없고. 진짜 짜증나. 어? 요번에 만들었나 보네. 어? 돈 없어. 아까 몸 좋네. 어 앉는 자세 진짜 개 불편해. 그죠? 허리 아프대니까.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 저거 한 30분만 운전해도 너무 짜증나. 48 축하드립니다. 예, 48. 아니 48 같은 사람은. 아 그래서 그러니까 1년만 참았다가 샀으면 페이스리프트는 또 그게 안 그런데.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베스트 셀링카로 꼽히는 벤츠 E클래스에서 연이은 결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의 계기판이 2에서 3초간 꺼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벤츠 코리아 측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의 정확한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한 주행 중이던 차의 계기판이 깜빡거리더니 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또 다른 차량 역시 마찬가지. 문제의 현상이 일어나는 차량은 모두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모델입니다. 제 거는 19년 7월식이고요. 보통 19년에서 2000년 사이 출고 차량들이 그런 현상이 많다고. 내 거잖아 이러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불량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주행 중에 차량이 멈췄다고 호소하는 운전자도 있다. 아 주행 중에 멈추면 위험한데. 아 이게 그러니까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운전 확인을 봤더니 배터리 경고등과 시동 불능입니다. 금지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차 역시
시간 낭비를 22개월이나 한나 이응응근 이응응근이. 아, 진짜 기다. 어차피 그의 산 아니 페이스리프트가 2021년에 나왔는데 1년만 참으면 어차피 내가 2020년에 그 차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어? 뭐 새 차 샀다고 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새벽에 통키님이랑 밥 몇 번 먹고 온 게 다고. 어? 아우 그럼 아우 정말 58년 혹시 58년 개띠 오명식 사장 아세요?